복사수 z라는 게 1 플러스 i 분의 2와 그 켈레 복사수 z 바에 대해서 1 플러스 z 바 플러스 z 바의 값을 갖다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렇지. 그 분모 얼마 나와?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2. 2. 그다음 2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야? 약분 4꼴이죠? 그럼 1 마이너스 i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럼 z 반은 얼마야? g 반은 1 플러스 i 이렇게. 이대로 그대로 놓고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다. 1 플러스 지바 하면 얼마야? 지바 1 플러스 1 플러스 i 지바가 1 플러스 i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해 주고 그치?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얼마야? 그러지. 둘이 합차니까 얼마? 둘이 합차니까 얼마 나오겠어? 둘이 합차니까 2 나오겠지. 그치? 2지. 됐어? 그럼 답은 얼마? 4 플러스 i. 이게 답이야. 그대로 놓고 계산만 하시면 돼. 여기 실수해서 알겠어?